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오는 대파박스 하차하는 곳이에요.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하차하다가 대파박스 하나 뒤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바로 거기입니다. 이게 바로 대파 담는 대파박스예요. 오늘은 과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길래 여기서 또다시 동영상을 촬영을 했을까요? 자, 이제 정리는 끝났고 하차하러 가겠습니다. 앗! 쏘사쏘사 막쏘사, 박스가 다 앞으로 누워있네요. 에이구, 빨리하고 다른데 가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잘 세워져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화물차 사장님도 이게 넘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아, 우리 그 화물차 사장님 괴력을 발휘하셔갖고 간신히 하나 세웠습니다. 다행이네요. 살살 움직여 볼까요, 이제? 이거 6번만 뜨면 되는 걸 12번 뜨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만 된다면은 그래도 행복해요. 아주 아주 해피하답니다. 이 12바레트 전부 까대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휴, 다행이죠. 이만하면. 혹시 모르니까 살살 움직여야 되겠어요. 이 박스가 가벼워서 그렇지 가끔씩 이렇게 까다롭게 옆으로 넘어가곤 하거든요. 주로 하우스 같은 데서 이걸 하차를 하는데 하우스는 대부분 땅이잖아요, 땅. 이곳이 울퉁불퉁하면은 가끔씩 넘어갈 때가 있어요. 다만 박스다 보니까 파손될 일도 없고 뭐 사람이 다칠 일도 없어서 다행이죠. 아, 이거는 뒤에 박스에 걸려갖고 똑바로 안 쓸 것 같네요. 하나만 잘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인가? 이거 큰일이네요. 무슨 짓을 해도 안 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시도를 해봐야죠. 에구구. 역시 안 되네요. 뭐 이건 할 수 없죠. 까대기로 가야죠. 아, 이거 전부 이러면 이거 나갈인데 이거. 어쨌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빈 팔레트 갖다 올려놓고. 지게발로 밀어서 세워볼까요? 이게 되나 안되나? 역시 안되는군요.
박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레트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반바레트 먼저 일단 내리겠습니다. 랩이 없어갖고 반씩 쪼개서 가야 되겠어요. 살살살 조심조심 운반합니다. 이것도 넘어지면 귀찮잖아요. 아, 이것만 갖다 놓으면 10바레트만 나르면 됩니다. 이번엔 제발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으라차차차차! 역시 괴력을 발휘하는 우리 화물차 사장님입니다. 흔들흔들하지만 뭐 그래도 안전해요. 이것도 포장이 안된 그냥 땅인데도 굉장히 평평해요. 아, 이번에도 제발 성공합시다. 으자자자자자자자자 으차 으차 으차. 다행히 원상복구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시작이 반이니까 반은 지났습니다. 화물차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 덜 넘어가고 세우기가 좀더 수월해지죠. 이제 점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장님이나 저나 아주 두고두고 이야기거리 하나 생긴 거죠, 뭐. 아, 우리 화물차 사장님이 동영상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요거까지 가면 정확히 반 가는 겁니다.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죠? 여기부터는 거의 뭐다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물론 다른 곳에 한 군데 못 가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사히 일이 끝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개씩 떠도 괜찮겠네요. 한 번씩만 톡톡 밀어주시면 끝.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또는 비난하고 짜증내고 그래봤자 하나도 도움될 게 없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라도 수습하는 게 장땡입니다. 자, 함차 사장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부지런히 온다고 오시다가 급브레이크 한번 밟으셨겠죠. 자, 다음에 또 봬요. 이제 요 빈팔레트만 실어주면 끝. 오늘도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안전운전하세요.